어떤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2020년 새로운 해가 밝으면서 새롭게 준비한 아스카로 채널의 새로운 컨텐츠,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첫 스타트는 가볍게 시작하자는 마음에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가장 많이 먹는 아이돌 5명을 준비해왔습니다. 치오코, 이름부터 초코의 발장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노다 치오코입니다. 프로필에서부터 특기가 많이 먹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적었을 정도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치오코는 샤이니 컬러즈 내에서 간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 아이로 먹는 양은 유닛을 넘어 소속사 내에서 가장 많이 먹는 아이돌입니다. 그녀의 카드들을 보면 항상 달디단 초콜릿을 들고 있는 게 특징. 그런 먹보인 그녀도 먹는 만큼 몸무게에 대해 걱정을 한다는데 신규 의상 설명에 대부분 단추가 터지지 않기를 같은 설명도 있는 걸 보면 걱정을 하는 것 같지만 먹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참 성장기, 먹는 만큼 열심히 성장하는 요코야마 나오입니다. 항상 입고 있는 티셔츠부터 배고픔이 감각하게 느껴지는 아이로 많이 먹는 만큼 스태미너가 넘치는 나오는 76호 내에서는 하카네보다는 못하지만 뒤를 이어갈 정도로 많이 먹는 아이돌입니다. 그릇이 큰 사타키 미나코의 풀코스를 소화해내는 대단한 아이로 먹는 모습에서 복스러움이 느껴지며 엄청 귀엽습니다. 맛있으니까 상관없어, 그 멋진 한마디를 창시한 이무라 카나코입니다. 룰러스트에서도 느껴지는 포동포동함은 진짜 한식사 할 것 같은 건강미가 느껴지는 아이로 치민, 과자 만들기와 함께 디저트를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 특징은 공식이나 2차 창작에서 대표적으로 먹는 것과 먹는 만큼 찌는 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모습에 비해서 153cm에 52kg라는 표준 체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할 뿐입니다. 나도 먹는 순정이 있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내 음식을 뺏어 먹으면 그때는 화낼 거야. 전직 파일럿 출신이자 3.15 프로 대표 식탐가 카시와기 치바사입니다. 남성 아이돌이라 많이 먹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3.15 프로에서 가장 많이 먹고 먹을 거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고집이 있는 타입으로 얼마나 대단하냐면 초등학생 시절에는 자유탐구로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10개를 먹지 않나? 그 순수한 얼굴로 새들 앞에서 닭꼬치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식탐가로 순하며 다정한 표정을 하고 있는 치바사는 웬만해서는 하루 잘 안 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누가 먹는다던가 하는 날에는 미소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내가 원조 대식가다. 내 위는 블랙홀로 이루어져 있다. 라멘 인생, 정통적인 대식 먹방 아이돌 시조 타카네입니다. 타카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외모랑 다르게 먹는 것을 좋아하고 끝도 없이 먹는 능력자입니다. 그녀의 식탐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나카나카 노비미데시다. 원조 대식가 아이돌 시조 타카네를 당연 1위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를 알아봤습니다. 이 엔트리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한 이 엔트리 외에 다른 대식가라고 생각하는 아이돌들을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